세계의 만민은 모두가 한 형제. 말하는 언어가 다를지라도 주님께 향하는 마음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어린이라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환호했지만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이러한 환호와 배신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와 은총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님 순환 성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큰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들이 합해져서 그런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잣대로 그들의 돌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견제하지 못했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쉽게 남에게 대해서 배반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의 처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엿볼 수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끝까지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친구들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시민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는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친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속죄 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스가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여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제는 형지가지를 축복합니다. 모두 나무가지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으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케와 베타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느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것이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고 받은 이들은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새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행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곧 마음을 바꿨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견지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은총의 길이 은총 가운데 길이 머물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루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을 본받아서 지금부터 평화의 행렬을 시작합시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사제의 길을 따라 성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주신 주여.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며 제 진행을 말로 공유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있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개라는 자들에게 내 금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감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수소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진을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수소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히린의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펴보지 못하고 젖을 누워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하라니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리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었다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로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해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했다. 예수님, 선생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가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분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고 어떻게 능력을 쓰시고 어떤 보육을 받으시고 어떤 고통을 받으신 여기에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소소한 내용 자세히 설명하고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 순환 성규주의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순환 성규주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룹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주간이란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말하는데 1년 중에 그리스도 신자들에게서는 가장 의미 있는 주간이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뜻 있고 가장 특별한 한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일 급성을 시작해서 지상생활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세기에는 주님의 사건만을 기념했기 때문에 순환 주간으로 알려졌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성복역에 제수들을 사면해 주었기 때문에 사면 주간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 신자들은 이 주간을 구원의 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규주일 복음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중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늘 환영했다고 합니다. 환영식에 사용했던 성지 가지는 집에 가져가셔서 십자가 보성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군중들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열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성지까지는 승리와 개선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은 죄악과 죽음에서의 승리, 개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 김대건 안되냐나 성인들의 영정을 보면 성지까지를 들고 있는 장면 모습을 봅니다. 오늘 환영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적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국빈이 왔을 적에 비행장에 양 한자를 까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원피스 겉옷과 반바지 같은 속옷 하나만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동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들도 그와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로스가 베스라에서 입고 물이 귀한 사막지대라 세탁이 어려운데도 옷을 벗어 깔았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최대의 존경을 표한 셈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주님의 길목에 서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지까지 행렬은 그야말로 2000년에 있었던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길목에 서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행하게 하여 오늘 우리는 마당에서 성지까지 행렬을 한 것입니다. 성지까지 행렬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념사건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존경의 표현하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 시초부터 속죄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준비해온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주간 오늘부터 성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분명 은총의 시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이 십자가의 순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주간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성사비는 중요합니다.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 초의 만찬을 내가시면서 유사 성제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건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들은 이 예식을 경험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오늘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당신의 제사인 미사 승리를 이루어주신 성목요일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일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성삼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가 있는 나라는 성삼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기간에, 특별한 이 기간에 부활 항공승사를 필히 가르쳐주시고 주말이면 놀러가는 일을 조금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신자분들은 지금도 그러지만 사순절 때는 즐거운 모든 일을 기대합니다. 소위 맛있는 음식도 일부러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행도 자제하고 맛있는 음식까지 자기 기호식 공간에도 끌어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을 엄숙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요즘 신자들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사순절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기간에 사순절을 깊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고한 사람만이 동락할 수 있는 특혜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부활을 부활절답게 맞이하게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깊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순절을 총결산하기 위해서 성삼일의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주시는 공과 변증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이가 소중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적대적이며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342번입니다.